사실 이 노래가 지난해 9월 아이유 씨가 저희 곡 팔아드립니다라는 코너에서 공개했었던 미발표곡이기도 한데 그때 제목이 없을 때였거든요. 그쵸, 그때 1절만 있었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 노래 듣고 이렇게 좋은 가사의 곡을 제목을 제가 붙여드렸잖아요. 총알 배송으로 해라라고 했었는데 너무 죄송해요. 너무 창피하고 제가 괜히 좀 창피하더라고요. 죄송한 마음을 여기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네.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곡이 누구에게 갈지 좀 궁금했었는데 바로 그 주인공이 이제 정승환 씨가 됐는데 이게 네. 아이유가 직접 작사 작곡했던 곡을 다른 가수한테 준 게 최초거든요. 왜 승환 씨에게 갔을까요? 그 방송문을 봤어요. 그 이 노래를 듣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몇 번 돌려보다가 이제 코드도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집에서 그냥 기타로 이렇게 해서 제 SNS에 개인 SNS에 올렸는데 네. 이제 그거를 또 보시고 아이유가 봤죠. 그래. 네, 그 보셔서 이제 이거를 승환 씨가 한번 해 불러 주실래요? 그래서 저야 너무 감사할 따름이니까 네. 당연히 해야죠. 뭘. 네, 그래서 이제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성사가 돼서 사실은 저는 아이유 선배님의 언젠가 나올 어떤 앨범에 수록될 곡이겠지 하면서 팬의 입장에서 기다렸던 곡인데 네. 제 앨범에 실게 될 줄은 또 몰랐던 거죠. 이 곡에 아이유가 이제 곡을 주면서 직접 가이드를 해서 줬었거든요. 맞아요. 이렇게 불러달라고. 자, 러브레터 이 곡에 아이유 가이드 버전을 저희가 어렵게 또 입수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거 살짝 공개해도 괜찮을까요? 저에게 허락을 받으면 안 되죠. 근데 허락을 받으신 거 아니었어요? 그럼요. 아이유에게 네, 그렇죠. 허락을 받은 거죠 사실은. 예, 예, 예. 근데 왜냐하면 아이유가 지난번 나와가지고 나얼 씨한테 그 가이드 받은 걸 여기서 공개했었는데 나얼 씨가 노래를 너무 잘해가지고 아이유가 현타 온다고 자기 괜히 공개했다고 막 좀 그랬거든요. 괜찮겠어요? 그 아이유 선배님께서 부르신 가이드 버전이랑 제가 좀 다르긴 한데 아무래도 원곡자니까 그 못 따라가는 그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 이걸 공개하는 게 과연 나에게 득이 될지 독이 될지 어떤지 그래도 모르지만 전 한번 들어보긴 했지만 네. 자 아이유의 가이드 독이 될지 득이 될지 음악 주세요. 오랜만에 저도 듣는데 되게 좋네요. 좋은 걸 떠나서 뭐가 있냐면 아이유 가이드 이 곡이 되게 성이 있잖아요. 진짜 본인 앨범 수록곡처럼 녹음을 해가지고 저도 놀랐어요. 예, 이렇게 또 선물을 한 거니까 아, 가이드가 너무 좋다.